자, 상대 저그고요. 어, 야, 12승 연패 뭐냐, 뭐냐? 예? 여러분들, 야, 야, 뭐죠? 얘는 시방 따까릴라 12승 연패 덜덜. 자, 출발합니다. 상대 여러분들 12승 연패.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 없는 레전더리 파운더리 저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12승 0패 무패 전설의 사나이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반드시 생애 첫 패배를 안기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아이고. 인과 같은 님 슈퍼채팅 2000개 후원의 주문서. 자체 동기부여에 플러스 승리 미션 1만입니다. 아이고 인과 같은 님. 아이고 동기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채로 12승용 회적의 에러 제야. 승리 미션 성공! 에너 노지지 빤스레. 인과가 침밀 슈퍼채팅 만개 후원을 주문서 노지지. 여러분들 리플 한번 살짝 볼까? 아따야 초반에 여러분들 졸라박스다 폴까말. 야 근데 이런 빌드가 뭐지? 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12승 0패 토스만 나오네 씨바 재미없게. 얼마나 재미없고 싱겁게 포토스들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으면 이런 멘트를 칩니까?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야 양말 이러면 구투였네. 구투하고 오버로드 찍고 나서 스포닝이었네. 와 어쩐지 그래 링 졸라 많이 나오더라. 추가적으로 오버로드 찍고 어쩐지 그래 링이 졸라 많더라. 그럼 그래, 오버로드 하나 뚫었잖아. 이봐라 이게 이상하더라고 뭔가 느낌이. 이게 어쩐지 링 졸라 많더라. 그래 말도 안 되게 많. 와 나씨 상대로는 이거 빌드 최적화 돼 있네 지금 보니까. 구투하고 나서 오버로드 찍고나 스포닝 찍고 나서 그러면서 링 라바빨 오지게 세우면서 압박 오지게 매기면서 쓰레 처리 짓고 가스 빌드 최적화 확실하게 돼 있네. 이 양반들 여러분들 이 양반 빌드 최적화 확실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싸우는 장면은 보여드립니다. 실베토스의 힘이 나오는 장면이죠. 보여드릴게요. 실베토스의 힘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 타이밍이 지금 되게 위험한 타이밍인 게 지금 요런 노시를 왔잖아. 요런 노시를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게 지금 라바빨이 지금 링이 오지게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끝날 수 있거든. 바로 시드레들이 하나 매겼죠 방금.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저글링이 하기진으로 싸우면은 질러지기 녹을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맞잖아 저글링 하기진에 지금 실드베테리가 도와주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려버렸고요. 한방 제대로 압박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론 하면서 운영이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히든 짓고 골 때리네. 최적화 확실하게 돼있네 양반.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빌드 정립이 돼있다 이 친구는. 이거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니네 지금 게임하는 이 메커니즘을 좀 보니까. 제가 지금 히덴 보고 나서 지금 바로 질러 달린거죠. 이거 안 달리면 집니다 참고로. 저요 이거 지금 달린거 지금 진짜 크거든. 여기 멀티가 없길래 난 처음에는 솔직히 투해철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기 없길래 투해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러시 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해체된 방 보게 된 거죠. 와 근데 해철이 못 날린 거 좀 컸다.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로 시간 끌면서 나는 이거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잠시만 이 양말 이거 엣지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때리고 있잖아. 내가 방금 보니까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초 차로 매겨놨잖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얘네들이 네 마리가 이거 네 마리가 때리고 있잖아. 나는 이거 깨질 거라 봤거든. 얘가 시간 끌고 있으니까. 나는 깨질 거라 봤거든. 아슬아슬하게 얘 시간 끌고 있어 언덕에서. 근데 이게 왜 안 깨졌는지 이제 보니까 봐봐 여러분들 여기 라바를 띄우네. 봐봐 라바가 올라가서 이봐 야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들? 라바가 하나 뜨면서 얘가 질럿이 한 세 방도도 못 때렸어요 여러분들. 얘가 튕겨지면서 얘가 세 방 정도를 못 때렸어요 얘가. 보세요 지금 65 남았거든. 65 남았는데 질럿이 만약에 세 방 때렸다고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하게 날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약간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못 날렸지 지금. 아슬아슬하게 깰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튕기면서 못 때렸거든. 이거 히드라 사면 안 됐잖아. 히드라 발업까지만 찍고 지금 드론 채운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닌가? 사업 됐나? 이 사업이 된 거야? 근데 이거 못 때려? 때려치지 않나? 사업 안 된 것 같은데? 어? 어? 엄마? 사업 됐으면 이거 때릴 것 같은데? 어? 뭐지? 사업이 됐다고? 이거 못 때리나? 이 정도 거리를? 아 맞네 여러분들 사업 안 된 거 맞네 사업 안 된 거 맞아 사업 안 된 거 맞고 일단은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더 썼네 자원을 갖다가 사업 짓는 걸 최적화를 사업 짓는 가스를 갖다가 좀 아껴서 자원을 아껴가지고 레어부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레어부터 찍고 해체리부터 늘리고 나서 드론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찍었네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최적화 확실히 신경 썼네 지금 최적화를 확실히 신경을 썼어 이 친구가 지금 최적화 신경 쓴 거네 지금 보니까 인프라부터 먼저 구축했잖아 지금 아이고야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 이거 타이밍 애매하다 사업 아 사업이 딱 되나 설마 야 와 여러분들 저도 지금 방금 이러면 딱 됐거든 공이로 빠르지는 방금 딱 되자마자 나가서 싸운 거거든 상대도 정확하게 제가 이제 나갈 때쯤에 정확히 사업이 딱 됐네요 이 친구도 지금 보니까 최적화 죽이는데? 최적화 죽인다 여러분들 이 양반 싸우다가 여러분들 싸우다가 지금 실드 다 살죠? 실드 보셨나 방금 여러분들 야 시청자 방금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명장면은 이런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명장면은 다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질럿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피가 다 따랐죠? 실드를 풀충. 와! 여러분들 이것이 뭐다? 100원짜리 실베토스의 힘이다. 단단히 질렀네요. 이거는. 와. 초반 링 막을 때 썼던 효율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이미 실드벨트는 여러분들 100원짜리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한 300원 이상은 여러분 효율이 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100원짜리보다 이미 최소 300원 어치에 지금 지금 역할을 했어요 이미. 아우 단단히 죽였다. 노지지 빤스런. 와 단단히 죽여버렸네요.